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잊지 않고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2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저는 58살에 높은 뜻 숭의교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교회를 내수로 분립하는 일이 있었을 때 제가 계속 담임 목사를 하면 교회 분립이 어려워질 것 같아서 제가 58살에 담임 목사직은 내려놓고 은퇴는 65살에 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열매나눔 재단, 열매나눔 인터내셔널 같은 이제 교회가 만든 재단 그 일에 주력해서 주로 NGO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높은 뜻 순위교회는 학교를 빌려서 예배 처서를 쓰고 있었는데 교인들이 제법 많이 모였습니다. 우리 땅 사서 우리 예배당 지을 만한 재정적인 힘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라는 프로젝트를 했죠.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성전만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인들이 헌금해준 재정 가지고 재단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습니다. 참 엉뚱한 짓을 많이 해봤어요. 그냥 나누어주는 구제 사역을 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공장을 세우기도 하고 카페를 세우기도 하고 해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저들이 수고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게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나중에는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했었죠. 탈북자들 위해서 일본식 라멘 가게 프랜차이즈를 내주고 뭐 하는 엉뚱한 짓들 참 많이 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실수와 실패가 있었습니다. 돈으로 치면 엄청난 돈 갖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물에다 갖다 던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이야기를 담은 라멘이라고 그 탈북자들 라멘 가게를 잘 운영하게 해서 어느 정도 자리 잡히면 이렇게 벌어서 빚을 갚고 자기 가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을 제법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도 코로나고 그다음에 그때 노재팬이라고 일본 불매운동이 한참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바람에 그 이제 일본식 라멘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손해도 보고 사실은 그랬습니다. 물에 던진 돌과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며칠 후에 도로 건지리라. 하나님 주셨잖아요. 물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물에 던져서 없어진 줄만 알았는데 요즘 보니까 그게 도로 찾게 되더라고요. 여러 해 전에 우리 박스 공장에서 일하던 우리 탈북자 부부가 제가 일하던 PPL 재단을 찾아왔어요. 추석인가 설인가 그랬는데 선물을 하나 들고 왔는데 저는 이제 직접 만나질 못했습니다. 제가 자리 없어서 편지를 두고 갔는데 저희 공장에서 한 4년 정도 일한 우리 부부였어요. 근데 6년 만에 그러니까 우리 공장을 떠난 지 6년 만에 저를 찾아왔는데 사연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목사님 아파트 샀어요. 그동안 목사님과 그리고 공장 입구 살았는데 아파트 샀을 때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맙다고 자기들 그렇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이제 선물을 들고 온 건데요. 요즘은 잠자기 전에 목사님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 한 편씩 꼭 듣고 잡니다. 그때 참 기뻤어요. 아, 건졌구나.
그냥 던져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 돈은 좀 많이 없어졌는데 귀한 사람을 건졌구나. 그때 그분들 교회 안 나갔거든요. 전또 공장 다녀도 예수 믿으라 소리를 이렇게 강제적으로 잘안 해서 그랬는데 이렇게 돌아왔구나. 우리 청년들, 탈북 청년들을 위해서는 블리스 앤 블레스라고 하는 그 카페를 했었죠. 카페 하면서도 예수 믿으라고 강권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저들을 섬기면 저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했었는데, 그때 점장하던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굉장히 강하고 똑똑하고 빠리빠리한 아이였는데 교회를 안 나가더라고요. 근데 2011년 11월이라고 제가 기억합니다. 그 우리 점장 아이의 그 페이스북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기는 북한에 있을 때부터 자기 있는 속 이야기를 부모나 형제나 친구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공산주의 속에서 북한에서 살려면 그게 하나의 처신 방법이었겠죠. 근데 요즘 자꾸 이야기하는 버릇이 생겼다.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다. 2011년도에 가장 잘한 일은 하나님을 만난 일이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건졌구나. 돌을 던졌는데 금을 얻었구나. 천하를 얻었구나. 그는 기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람만 건진 게 아닙니다. 많이 어려워지고 손해본 사업들도 있지만 꽤 많은 사업들이 커지고 그래서 건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또 연합하면 얼마나 또 많은 일들을 하게 될는지 기대가 되는데, 너희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시는 말씀을 실감합니다. 물에 돌을 던진다 할때 우리 간척 사업 하잖아요. 바다를 육지로 만드는 일. 바다를 육지로 만들기 위해선 바다에다 돌과 흙을 던져야 됩니다. 가라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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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러는데 어느 날 드디어 육지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도 마치 그와 같지 않은가? 그냥 물 위에 돌 던지듯이 이렇게 던지면 도로 찾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재단 일 하면서 교회 일만 갖다 붙지 않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저로서는 적지 않은 돌 물에 던졌습니다. 제 모든 수입과 재산의 한 절반 정도는 던지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거 던지지 않고 내가 다 썼더라면 우리 아이들 조금씩 여유 있게 나눠줬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예, 우리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남은 것은 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하고 물 위에 돌 던지듯이 교회 돈도 그렇게 썼으니까 내 돈도 그렇게 써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제법 열심히 던졌습니다.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다 동의해주고 아내도 동의해주고 그래서 조금 더 갈등 없이 이렇게 합의해서 제법 돌 많이 던졌습니다. 다 찾았습니다. 저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리어 돌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부어주신 은혜가 제가 던지고 버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습니다. 막내 아들이 옷가게를 5년 전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아이 가게 할때 지원해 줄 돈이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생활비 좀 같이 나눠 쓰자고, 처음부터 장사 안 되면 바꾸면 되니까 아버지가 생활비 조금씩 나눠주랴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근데 안 받을랍니다. 왜안 받을랬느냐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 참 잊지 못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 하나님 의지하고 한번 해보겠다고 시작했습니다. 가게를 어느 골목에 있는 2층 간판도 달지 못하고 시작했습니다. 조그만 가게. 저게 장사가 될 리가 없는데
첫 달부터 흑자냈습니다. 한 번도 적자난 달이 없다고 애가 간증합니다. 뭐 큰 가게가 된건 아니지만 처음 시작할 때 생각하면 제법 큰 가게가 되고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셋을 다 돌아보니까 여러분 은퇴한 저도 잘 되고 아이들도 잘 되었습니다. 은퇴할 때 저는 교회에서 원로 목사 되고 하는 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정관위가 만들었어요. 우리는 원로제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바꾸게 하지 않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쓸 물질 주시고 아이들도 다잘 되고 저도 다잘 됐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너희 떡을 물에 던져라. 가난한 사람들과 좀 나눠 쓰거라. 그렇게 하면 그런 뜻이거든요. 물에 던지라는 것이. 그렇게 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날개새 가족 여러분, 제가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했던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돈을 주실 때세 몫이 있다. 너희들 몫이 있다. 너희들 먹고 있고 쓰고 또 여행도 가고 차도 사고 할 만한 그 몫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몫은 건들지 말아라. 그건 십일조를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늘 가난한 자의 몫을 가르쳤어요. 가난한 자의 몫이 있다. 그게 물에 던질 돌이죠. 여유 있어서 꼭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날개사 하다 보면 제가 여러분한테 던져야 할 물을 많이 얘기해요. 뭐 어느 때는 장애인 차 사는 거, 뭐 우크라이나 난민 돕는 거, 또 가른족 돕는 거, 뭐 단커 쓰레기 마을에 아이들 섬기는 거, 뭐 여러 가지 할 텐데 여러분 조그만 조약돌씩이라도 열심히 던지면 그것들이 큰 육지가 되고 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나도 살고 나도 복을 받고 세상도 복을 받는 기적 같은 오병이어의 체험을 우리 같이 나누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 예, 가난은 나라 구제 못합니다. 나라는 가난을 구제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개인이 하는 일, 나라도 못할 일을 개인이 하는 게 물에다 돌 던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도로 건진다.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때 결국 땅이 드러나고 육주가 되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데 작은 돌이라지만 여러분 던져서 하나님의 큰 땅을 이 땅에 만들면서 살아가는 우리 날개새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날개새가 이제 그런 후원금들이 모여서 꽤 많은 일들을 했어요. 꽤 많은 일들을 했어요. 도랑물이 모여서 개울물이 모여서 도랑물 되고 도랑물이 모여서 시냇물 되고 시냇물이 강물이 되고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흐르고 그리고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낙심한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그런 역사들을 체험하는데 여러분 너희 떡을 강물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렇게 살아서 간증하는 삶 사는 우리 나귀새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떡을 혼자 먹지 말고 물에 던져라. 가난한 사람과 나누라. 도로 찾을 것이다. 우리 간척 사업 생각했습니다. 바다에 돌을 던지고 흙을 쏟아붓는데 밑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드디어 묻이 드러나고 땅이 되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기억합니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고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지레 포기하지만 작은 돌 하나라도 던지면 우리 에스겔 선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개울물, 도랑물, 시냇물, 강물, 바닷물 에스겔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목도하는데 그냥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듣고 실천하여 간증하며 살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식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날개새 식구들
조그만 조약돌 하나씩 그래도 던지면 그게 모여서 오병이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찾으리라, 또 육지가 드러나리라, 너희도 복을 받으리라 하시는 말씀에 증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